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우리가 다섯 걸음을 걷지만은 또 항상 걷는 거리를 걷고 있지만은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항상 같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조그만 변화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도 또 만들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. 사람이 세상과 더불어 관계되어질 때 반드시 똑같이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다섯 걸음이라는 이벤트 로지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. 그와 마찬가지로 이어진 삶도 내가 소지하고 있는 내가 평소에 내 호주머니라든가 내가 가지고 다녔던 그 물건을 전부 다 한 선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맨 나중에는 그 끝에서 내 신체가 또 연결하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를 보여줬어요. 그것도 역시 내가 의도적으로 뭘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연결했다기보다 내가 생활하는 내 몸과 또 내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들과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 또 지갑 안에 있는 교환했던 명함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연결했고 맨 처음에 75년도에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 신체항이라는 나무를 옮기는 그런 작품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신체의 기지, 신체의 지대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내 몸 자체가 예술의 매체가 된다는 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에 내가 돌아가게 되면은 내 몸도 예술의 매체로 써야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975년도서부터 마침 그런 장소가 나와서 초대를 받아서 내가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붓을 갖다가 막대기를 길게 해가지고 화면 뒤에서 앞으로 넘겨가지고 때려서 한 드로잉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제까지 내가 보여줬던 많은 드로잉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. 최근으로 오면서 색깔을 갖다가 아름답게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근데 원래는 내가 색깔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색깔이 내 작품에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조류 또 미니멀이즘이라는 풍조가 있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억제해 왔는데 2021년도서부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색깔을 많이 아름답게 쓰게 된 것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